지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 있어야 돼.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어야 돼. 합리적으로 그들한테 공략을 할수 있어야 돼. 이게 합리적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들한테 밥이 돼. 우리가 괜히 그냥 둘 쑤시고 이쪽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다 저렇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래, 너네들 그러고 헤매고 있어라. 우리는 간다. 이미 열차는 떠났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들은. 자꾸 말하지. 함정에 빠져들지 말아라. 연막작전에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데 빠져들면 안 돼. 세상에 영화관까지 가서 사람들 영화 구경 온 사람들 가방까지 다 체크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어? 대통령 정도 되면 그런 거 필름 갖고 와 내가 좀 볼게 이러면 봐주는 거야. 그것부터 거기까지 가서 팝콘 먹으면서 보냐고. 쇼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런 쇼를 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저런 짓 해가지고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내놓고 지금 그런 짓을 하니까 내놓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하는 거는 나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기가 내놓고 했는데 자료를 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말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지. 정말 요사스럽다. 이건 문제가 크다. 뚜렷한 속임수다. 근데 그렇게 뚜렷하게 할수록 더 자기네들은 대담하게 할수 있는 거야. 큰 은행 강도가 몇월 며칠 몇 시에 니네 은행 턴다 선전포고 하잖아. 그런 거 해도 못 잡잖아. 그런 거. 내가 아무래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나 봐. 이 정부가 어디로 갔는지 이 안타까운 마음이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정말 악몽을 꾼다니까. 우리 다 바짝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위치에서 다 수집해서 우리가 모아서 힘으로 쓸수 있을지 언제 그게 다 힘이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주변에서 또 아름아름으로 누구의 누구 뭐 이러면서 누가 그런 거 했대가 있잖아. 그런 거다 제보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당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 제보하고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야지. 저쪽에도 지금 암암리에 뭐를 하잖아? 그러면 이쪽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암암리가 아닌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격할 어떤 자료를 모으는 거는 그건 비밀리에 해야 돼. 언제 누가 자기네들이 그걸 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도 잠복근무도 하고 내가 보니까 요새 기록이 다 남으니까 전에 사진 속에 옛날에 누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부하던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는 시대잖아. 누가 누가 옛날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구나가 이젠 다 드러나. 그래서 그런 거 들통날까 봐 걱정되는 민주당들 중에 그 민주당을 지금 뒤엎으려는 아주 나쁜 세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과거 조금만 파면 스파이 금방 잡아내. 그러니까 보자고. 기회주의자들은 믿을 게못 돼. 기회주의자들부터 한번 탐색을 해라. 그들이 모든 거를 망칠 거야. 결국은. 줏대가 없어서. 기회주의자들은 줏대가 없거든. 그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망쳐놓는 거야, 본래가. 인류의 역사가 진짜 슬픈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